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이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것도 네박자로 생각을 해보면 둘다 이쁘다. 둘다 보기 싫다. 하나는 이쁘고 하나는 보기 싫다. 그렇다면 큰 아들이 이쁘고 작은 아들은 보기 싫다. 아니면 작은 아들이 이쁘고 큰 아들이 보기 싫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두 아들 다 이쁠 것 같습니다. 다만 자식들 생각 속에 아버지는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뿐입니다 두 아들의 그다 사랑하고 예뻐하는 모습 그 한번 보여래요 누가 보금 15장 31절 이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잘 봐요 큰 아들을 미워한다는 말 없고 작은 아들 미워한다는 말 없습니다.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이쁘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이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릇칠 오 풀해 미스 언더스탠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를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아는 것을 우리는 오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오해하거나 오해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다시 말하면. 주님도 오해하거나 오해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사람이 잘못하고 잘못한 대우를 받는 것도 때로는 싫은데 오해로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것 굉장히 억울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가끔 오해의 사건들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가 여호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함으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해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 여자로 여기지. 마홉서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다 주여! 제사장한테 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나를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하지 마세요. 시작!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억울해도, 그냥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막 그걸 억울함을 막못 새기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오해는 왜 할까?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오해로 인해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다시 말하면 잘못 없이 오해받으면 아름다운 거다. 시작!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때문에 여러분은 괴로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본문의 사람을 보면 누가 복음 15장 1절 이하의 시작이 되는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자, 모든 세리와 죄인이 등장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 개념 속에는 딱 지옥 갈 사람들과 딱 천국 갈 사람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딱 지옥 갈 사람, 세리와 죄인들, 딱 천국 갈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 이런 서기관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예, 이런 말씀을 살펴볼래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라. 이 말씀을 대입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지금 누가 이끌어서 예수님께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이끌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4절 이하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쌈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말을 바꾸면 그 죄인도 그 세리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네가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엮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 해석이 꼭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사람을 너희가 죄인이다 더럽다 하지 마라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온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 비유 가운데 우리가 무엇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냐? 첫째, 첫 번째 오해는 돌아온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탕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오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백번천번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런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자, 내가 뭔잘못했었던 사람에게 미안해, 내 사과할게, 용서해줘. 백날 용서해달라고 해도 그가 용서 안 해주면 용서 안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난 사과했어. 사과한 게 중요한 게라 그 사과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 얼찌 시작? 인간이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지. 시작. 그러니까 돌아온 당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자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타이틀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탕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소개하는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라는 거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요. 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네. 주레웃기 34장 5절 이하를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8절 이하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그 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극유를 베푸시는 도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두려운 하나님. 잘못만 하면 그냥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 공갈과 협박하시는 하나님. 회초리나 철퇴를 들고 있다가 잘못만 하면 요절내버리는 하나님. 자꾸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그러면 그런 요절내는 하나님이라면 왜 당자에게 공갈치지 않으시고? 징벌하거나 죽여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셨을까? 여기 아주 큰 오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게 아니라 사단이 행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잘못 믿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한 것을 하나님이 한 거다. 그고 하나님은 자꾸 두려워서 거리를 멀게 만드는. 마가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오해한 게 아니냐, 너희가.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구나. 자, 두 번째 오해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그 말의 뜻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켰냐면 기록된 성문 율법과 이 성문 율법을 지키 위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율법까지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농사를 안 짓는데, 조농사를. 왜? 조농사 짓는 건 짓는데, 11조 뛰기가 어려워서. 이 조농사를 지어서 11조를 한 가마만 이렇게 뭡니까? 한 가마만 수확을 거두면, 이놈을 11조를 떼려면 방바닥에 다 깔아놓고, 일일이 세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을 뗀다는. 11조 떼기가 힘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행위가 행함이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한 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에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 아이다. 행함이 있어요. 철저한 행함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뉘, 뉘앙스상. 이건 기도가 좀 자랑 같아요. 그리고 자랑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실 바리새인이었는데 빌립뽀스 3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 예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왜? 다 지켜 살아서 나는 율법에 흠이 없다. 예수님도 이 바리세인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정한 듯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 기로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저 바리세인이 의의가 익어 있어, 있어. 아주 철저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의가, 행위가 다 외식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외식으로. 변화에 의해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외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를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봐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음 23장 25절 이하에도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성경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커튼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문제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당자의 형이 동생 이름은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닌데, 에, 브라디갈선 그러니까 탕아 탕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탕자라고 그러죠. 탕자. 그러니까 동생 이름은 그냥 탕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형 이름이 없어. 그래서 제가 불편하길래 지어줬어. 탱자라고 그냥. 에. 그러니까 형은 탱자고 동생은 탕자라고 생각해봅시다. 또 어디 가가지고? 야, 너 탕자 형 이름이 뭔지 아냐? 뭘, 뭐, 못 들어봤는데, 탱자, 임마, 탱자. 누가 그러대 우리 목사님이. <laughs> 내가 탱자라고 한게 아니고, 탱자라고 지어주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어. 자, 그러면, 탕자는 왜 아버지 집을 나갔을까? 물론, 본인이 죄성이 있어서 타락해서 나갔다는 말이 맞아. 그러나 형과의 묘한 관계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본게 먼저 형의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이 형이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사는 거요. 탱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복종하고 사는 거다. 시작. 그걸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살았다 이거요. 들었다 이거요. 근데 그게 순종이 아니고 뭐였다? 복종이었다. 여러분! 쉽게 순종은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억지로라도 후한이 두려워서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얼칫 시작.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러니까, 복종으로 지킨 게 아니라, 뭘로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마, 예, 이삭을 바쳐라. 아우, 아멘, 이랬지? 하나, 하나 진짜 돌아버리나. 아씨, 안할 수도 없고. 아씨, 어떻게 하고 있어. 해야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요. 이, 이해가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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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지금 오셨어요. 주일날 대회에. 이게 순종하고 온 건지 복종하고 온지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요. 순종한 사람 이렇게 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순종이요. 가자. 죽으나 사나 가자. 조금 감이 왔어요. 주례기 네. 15장 26절 봅니다. 시작! 가라세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청종이 바로 순종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도 보면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모하였은 즉순종하였니 이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못 자고, 찬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순종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복종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100%라는 말은 원래 인간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느낌으로 씁니다.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탱자는 아버지께 순종한 게 아니라 본인은 뭐한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그 증거가 누가 보면 15장 28절 이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탱자는 아버지 집에서 살기는 살아도 아무 재미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착하기만 합니다. 그냥 아버지 말씀이라면 복종하기만 합니다. 나는 그래도 아버지 말은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동생 당자에게 잘해주는 꼴을 보지 못하고 드디어 폭발해버린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남에게 잘해주는 꼴을 보는데 복종한 사람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탱자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건데 이 오해가 성경 속에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당자비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계속 오해 의 연속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때에 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프면 세상에 저 생미를 먹을까 아이고 그런 딱함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6절 이하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핑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니 안식일이 부원 상관이요 지금 사람이 죽어 가는데 사람은 살려야지.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니까야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따지냐? 그러면 너는 양이 안식일 날 빠지면 미안하다. 안식일 끝날 때까지 그냥 어떻게 물 먹고 있더라도좀 있어봐라. 내일 건져줄게. 그러냐? 너희 짐승도 건질 거 아니냐? 하물며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누가복음 13장 14절 이합니다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고 분내어 물에 기르되 이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은 말 것이라 니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갈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나쁜 놈들아 이 바리새인들 이 탱자는. 사랑이 있습니까? 치료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 외에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도 없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중요한 게 요게 있어요. 요게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리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게 중요해. 너 내가 보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그저 율법대로 살아놓고 거기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바쁜 사람들이. 바로 이 탱자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탱자의 오해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당자가 집을 나간 이유가 자기가 잘못해서 타락해서 나갔다 맞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겠더라고 뭐냐? 나는 도저히 형같이 집에서 살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형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살았으면 동생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형이 아버지께 복종하고 사니까 그 힘든 삶을 형은 그나마 잘 감당하고 사는데 동생은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겁니다 어,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러 들어야 되는데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그러니까 탱자가 집에서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해 일하거라 내 아빠 밥하거라 아이고 아빠 이렇게 했으면 탱자도 아이고 나도 형같이 살이야지 근데 일하거라, 네. 밥하거라, 네. 뭐하거라, 네. 그러니까 탱자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탕자가 난 저렇게 못 살겠다. 난못 살겠다. 나가 살아야자 이것이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 이형 탱자가 동생 탕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형이. 동생을 집을 나가게 하듯 먼저 믿은 탱자 같은 성도들이 늦게 믿은 당자 같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냐. 그 비유 속에서 그 교훈을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말 바꾸면 "야, 내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진짜 교회 다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재보니까 다못 다니겠다." 그러니까 탱자 탕자 보고 탕자가 실족하듯 오늘날 탱자 같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탕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겠구나 그걸 내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이며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간단합니다. 복종하지 말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종 속에는 두려움만 있습니다. 순종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종하는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순종하는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다 옳지 시작 <목소리> 보세요 아까 내가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을 드릴 때 출입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어떻게 드리자? 그렇지 두려운 마음으로 내면 그게 뭔 예물이고 복종의 예물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면 뭔 예물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할때 이삭이 빨리 갖다 드려 빨리 갖다 드려 얻어 터지기 전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하고 자식을 데리고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는 수가 있어. 왜? 새벽에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두려웠으면 저녁에 데리고 가. 복종했으면 순종하니까 새벽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새벽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복종의 예물이 있고 순종의 예물이 있다. 고린도서 9장 6절 이하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라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이게 복종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 창세기 22장 3절 다시 보여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완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지금 저 말씀 속에 막 두려워 벌벌 떨고 가는 모습입니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모습입니까? 벌써 느낌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역대상 29장 9절 보세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고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게 기쁨이. 기쁨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데 자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몰라고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한다니 참 두려움으로. 마리아가 우갑을깰때 두려워서 깬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깬 거죠. 과부가 두랩 뻔을 들때 두려움을 한게 아니라 기쁨을 다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하고 신기해 진짜 신기해. 에, 이번 부활 주일 내에 왜 부활 주일 달다 교회마다 뭘 줘요? 계란 주잖아 계란 그거 계란에서 병아리 부활하는 걸 보고, 부활의 의미를, 상징어는 아주 좋은 거를 계란을 다 준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주는데, 올해는 좀 의미있게 주자. 그러니까 그 계란 한두 개 우리가 먹으면 뭐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다 전도용으로 좀 나눠주고, 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실족했던 분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 놈을 좀 나눠주자. 그리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한, 한 천판쯤 필요해. 이게 천판. 천판이면은 삼만 개, 삼만 개. 3만 개? 예, 네. 그러니까, 어, 한만원 잡으면은 한 천만 원 들고, 7천 원 잡으면 한 700만 원들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셀에서한세 판씩만 하게 하자고 의견도 나오고, 그거 하기 싫은 사람 괜히 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감동이 되는 분이, 그냥 한 백만원씩, 한 일곱 명 정도, 한열명 정도 수고하면 나머지는 편안하니까, 그렇게 할까? 근데 그것도 조금 마음에 왠지 좀 캥겨, 이게. 왜냐면, 기쁨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또, 아유, 그냥, 뭐, 부활주 이런다고 또, 그게 뭐, 자꾸 뭐, 계란을 사오라고 해서 앉느냐. 그렇게 복종하는 사람 있을까 봐서. 그래서 왠지 이제 마음에 캥겨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고 갈등하다가 하는데, 한 분이, 어떤 분이 저보고 와서, 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 제가 제 강의를 가서 했어요 강의를 가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은혜받고 감동받고 좋다고요 세상에 목사님 좋은 일에 쓰세요 하고 주는데요 딱 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안 신기해? 어쩜면 이렇게 딱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를 보내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셔서 복종에는 원망이 있지만 순종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복종에는 혈기 성질이 있지만 순종에는 온유 사랑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형의 오해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28절 이하합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벗을 즐겨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되 이내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야내 것이 다네 건데 자 오해입니다. 그렇게 송아지가 먹고 싶었으면 얘기하지 내가 잡아줄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임마 너를 위해서 뭐는 못잡아주겠냐 어? 왜 그게 그렇게 원했으면 아버지 왜나 친구들하고 잔치 한번 너게 송아지 한 마리 줄수 있어요 야 갖다 내버리는 당자한테도 내가 주는데 너한테 송아지 한 마리 못주었냐 이놈아 오해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는 송아지 달라고 했다는 괜히 나는 나쁜 놈이라고 할 거다. 당자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할 거다. 오해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솔직하게 내가, 목사인 내가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많어. 아이고, 진짜.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들으셔요. 그러면 말이 되는 기도를 하면 왜안들어주시거냐 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해달라고 요구했다면 안 해줬을까? 자기가 오해하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먹고 그렇게 놀고 싶었으면 좀 놀고 그렇게 쉬고 싶었으면 쉬지 왜내 말에 그렇게 두려움으로 폭종만 하고 살았냐 이것이 바로 탱자가 아버지를 오해하듯 오늘 크리스찬들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기쁨입니다 기쁨 감사합니다 감사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안식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왜 좋은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만듭니까? 아니 잘못한 동생 용서해주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입니까? 아니 죽일놈 위해 잔치해주는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입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이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너희들은 악하잖아, 솔직히. 그래도 자식한테는 잘 해주잖아. 하물며 내가 니들만부터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탱자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겁니다. 자, 주님을 제대로 이해한 다윗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요. 제대로 이해한 다윗 이야기.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데 지금 탱자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 하면서.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행하는데 탱자는 지금 썩 빠지게 죽으라고 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쉬지를 못하고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저 보세요 멈춰놔보세요 여러분 저런 말을요 일단 박수 좀 한번 쳐줘봐 왜 내가 박수 친지를 여러분 모르죠? 왜냐하면 나는 쳤으니까 알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다윗은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런데 탱자는 영혼을 자꾸 깔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때문에 박수 친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는 저 말이 너무 와닿아서 그래, 내게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나는 의롭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 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의로워서 의의 길로 인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인간이 누가 이날인요 다윗은 의로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로웠습니까 누가 어로웠습니까 모세가 모세 사람 패죽였어. 어로워서 의의 길로 가야 하는데 의롭지 못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의해입니까 보세요.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어 어, 저게 전형적 탱자의 사고입니다. <laughs> 에, 그러니까 지금 탱자는 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오, 그게 오해라. 이거 지금 말 잘해줬어요. 자, 양이 어떻게 목자를 위해서 뭘 합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서 뭘 해요? 에? 아, 양이 목자를 위해서 풀 뜯어와? <laughs> 목자가 풀을 뜯어다 양을 주지 양이 풀을 뭐 하다가 목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귀는 이해가 돼가고 있어 지금? 예 아니, 그러면, 양이 불 뜯어다 목자 앞에 갖다 둔 뭡니까? 목자가 불먹는 것도 아닌데. 예. 보세요. 주님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디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 아유, 그냥, 그냥, 목자가 우리를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뭐 해버리려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오셨더만, 이 양반이. 예. 물론, 이렇게 말하는 내 말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거를 가져오면 솔직하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나를 위해 있어. 내가 교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 <laughs> 다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양을 먹이고 인도하고 근데 이제 이건 있어 그 양은 내 거예요 그 양은 목자 거야 이게 상호관계지 상호 사랑의 관계지 이것이 고용인이나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해가 돼 갑니까? 예, 네, 예. 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오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하라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탱자와 탕자가 성경 속에만 있고, 지금 이 세상에는 다 없어졌을까요?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탱자요, 탕자요. 지금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탕자 같아요, 탕자 같아요. 잘 아는, 듣고 있는 거예요? <laughs> 두 아들로 봤을 때 여러분은 말씀대로 복종하고 사는 탱자 같아요 그냥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냥 해가닥 해가닥 하는 탱자 같아요 <laughs> 자요 얘기입니다 모두 오해를 벗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어떻게 아버지하고 탕자하고 잔치하고 탱자는 삐져있지 말고 아버지와 상자와 탱자가 같이 잔치하면 얼마나 좋까?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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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해 풀린 거거든? 그지? 예. 그렇지. 그러니까 에, 아버지가 동생한테 잘해준다고 하는 그거를 그 꼴을 못 보지 말고 그 꼴을 보고 우리 아버지 아유 우리 아버지 그러면 <laughs> 그래. 그렇게 송아지 고기 먹고 싶었으면 자식아 얘기해. 열 마린들 못 잡겠냐? 백 마린들 못 잡겠냐? 생각해봐라. 이렇게 행편없는 놈을 위해서도 잔치해주는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은 너한테 뭐놈는다 이거 니거요넌 네 지금 이게 다내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니거요 네 니꺼요. 네 거요. 어, 항상 필요없는 얘기해. 생각해봐라. 애비가 타락하는 돈도 줬는데, 너같이 집에 있는 애한테 왜안 주겠냐? 근데 지금 이 주님이 말하려고는 하 의도가 뭐냐면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전부 탱자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다 사고 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지 요절 내버리지. 물론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말이 맞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절 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막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요절된 건 아니라는 거죠. 알아들었어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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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누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주일날 신랑이 맨날 교회 안 나가고 놀러만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냥 목이 부러져 가고 지 기부 쓰고 병원에 있는 거야. 난리가 났지. 부인 권사가 이제 막 불이 났게 갔어. 친구들하고 가서 보니까 그냥 다왜 왜? 그러니까 그 권사 친구 하는 말. 아이고 김선생님 주일날 빼먹고 깨 자꾸 놀러 다니니까 하나님이놔두겠어요 대번에 목을 그냥 꺾어 나버리지. 그래. 이분 마음에 은혜가 된게 아니고 시험이 들어버렸어. 나 교회 안가 이제 왜몇번 빠졌다고 꺾으면 더안 나가면 끊어놓고리네 안 가, 이제, 교회 안 가. 시험 잔뜩 들었어.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요 벌써 인사하는 게 틀려. 왜 그래요? 아, 목사님, 근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물론 내가 잘한 건 없습니다. 주일날 빼먹고 놀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목을 불어놨다는데 예, 아주 계속 빠지면 끊어놓겠습니다. <laughs>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뭔 소리요? 김생님. 그나마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마음만 지켜주셨지. 그 믿음도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또그 말도 맞아. 왜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들이 더 나아가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딱 옳다고만 생각해요. 나는 탱자와 탕자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촛불과 태극기가 한자리에 축제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겠는가 꼭 촛불은 옳고 태극기는 그런 것이며 태극기는 옳고 촛불은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둘이 같이 태극기와 촛불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민족의 축제를 누리는 남한과 북한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민족이 축제를 누리는 그런 자리는 불가능한 것인가 나는 생각합니다. 오해만 벗으면 가능하다. 오해만 벗으면 가능하다. 오늘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계신지는 안습니까?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을 감으시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교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해하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누가신 아버지 하나님, 탱자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편애하는 아버지로 사랑의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는 아버지로 무엇든지 들어주신 아버지를 요구했다가는 괜히 혼나는 아버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오늘 이 시간 풀려져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므로 모두 화합하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탐자와 탱자에게 허락하듯. 촛불과 태극기에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화합의 은혜가 이민족과 사랑하는 한국교회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